수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근데 우리 아이에게 건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또 충동구매 가다가 보니까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내 사냥감이 보이는 겁니다. 내 사냥감 박스에다가 넣는 겁니다. 막 집어넣으면 기분이 그냥 최고입니다. 이걸 충동구매라고 일컫죠. 이 충동구매가 나한테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범을 보이는 것은 계획적인 쇼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문제를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엄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운동화를 신는 한 살, 두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운동화를 신고서 장화를 신겠다고 또 그러는 겁니다. 운동화 신고 거기에다 장화가 들어가진 않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없는 아이는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조르기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 이거를 신발을 예쁜 신발을 신었을 땐 장화를 절대로 신을 수 없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선택했으면 예를 들면 그 휴대폰을 사겠다고 조르는 아이에게 무조건 사줄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지금 사주면 네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 지연 효과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교육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만족 지연 효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비하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마시멜로 그 박사가 5살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빵을 지금 먹으면 지금은 한 개밖에 먹을 수 없는데 맛있는 빵을 한 시간만 기다려주면 두 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감시 카메라를 놓고서 봤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먹어버렸어요. 몇 명은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막 참은 겁니다. 딴 데 쳐다보면서. 그리고서 한 시간을 버텼어요. 이 아이에게 두 개를 줬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개를 낼름 잡아먹었던 아이하고 기다렸다가 두 개를 먹은 아이하고 성인이 돼서 부자가 됐느냐 가난아이가 됐느냐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시간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시간의 가치가 시간의 대가로 이자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로 키우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 용돈을 통해서 경제 감각을 키워주라는 겁니다. 용돈, 정규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돈을 그때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그러면 여기 있어 하고 주는 그 아이는 평생 부모를 캐시카드로 여깁니다. 필요할 때 돈만 갖다 들이밀면 언제든지 카드만 들이밀면 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는 캐시카드예요. 우리는 캐시카드가 통장에 돈 있는 거 하나에서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모는 한도가 없는 캐시카드라는 겁니다. 용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돈은 언제부터 줄 거냐? 바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시기. 즉 초등학교 때부터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어떤 거 사라. 학용품 사고 떡볶이 사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씩 쓸 수 있다. 이걸 조정해 줄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때였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이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돈의 관념이 생겨요. 근데 이때 용돈의 사용처와 용돈을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라는 겁니다. 저학년일 때는 떡볶이 사 먹고 간식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용품비, 친구 선물비를 용돈 내에서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고학년이 되면 이것은 물론 교통비, 의류 구입비, 도서 구입비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금액을 용돈의 금액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정해져야만 아이들이 이제부터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돈을 줄 때 어떻게 할 거냐? 많이 주고 싶다. 많이 주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빠듯하게 줘야 됩니다. 계산해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간식비, 교통비, 친구 생일 선물 이런 것들 다 계산했더니 딱 요만큼 한 달에 네가 쓸 수 있다. 그걸 정해줬을 때 이 아이는 빠듯하기 때문에 아이한테, 친구한테 선물을 하더라도 고민하는 겁니다. 얼마짜리 선물을 할 것이냐.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돈을 줄 때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살밖에 안 됐다. 그럼 2,000원을,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살을 곱하면 2만 원이 되겠죠. 한 달에 2만 원을 정해놓고 그 금액으로 주는 거죠. 그 금액으로 주면 이 아이가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저축과 투자를 이 돈에서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으로 불어나는 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걸 투자로 늘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용돈을 줬으면 투자를 하게 하는데 이 아이 용돈 주고서 거기서 치사하게 투자하게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투자의 습관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목표를 주는 겁니다. 해외 연수, 10년 후에 해외 연수 갈 수 있도록 해외 연수 투자, 대학 입학 자금 지금부터, 그 다음에 너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고 싶어 하는데 그때 갈 돈을 지금부터 5년 동안 모으기 하자. 5년 동안 투자를 하는 겁니다. 1,000원, 2,000원 투자를 하면 그게 달성이 안 되더라도 부모가 조금 보태주는 거하고 이 아이가 자기가 어느 정도 모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돈 관리가 첫 번째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 경제 계획에서 굉장히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비전을 좀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에서 스마트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 중심적이고 현실적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돈을 줄 때도 네가 돈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년 후에 얼마의 돈을 모으겠다. 나는 100만 원 모을 거야. 근데 언제까지? 이런 기준이 없다면 이 아이에게는 경제교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경제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전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럼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첫 번째, 부모가 제일 먼저 노력해야 될 게 돈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니까. 부모에게 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애한테 뭔가 못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의식이 자꾸 있어서 애한테 막 무조건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식은 곧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경제교육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이 아이에게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돈으로 사랑을 사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을 살아라는 겁니다. 빛의 무서움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경제교육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빚의 무서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겁니다. 애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 생일이 너무 많아서 생일 선물을 여러 번 사야 되는데 4천 원만 엄마가 용돈을 더 빨리 주라. 그럼 용돈을 먼저 주는 겁니다. 4천을. 대신에 빚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대신에 이자를 얼마 떼겠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고리의 사채업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의 무서움을 알아야지 아이들이 남의 돈에 대해서 무서움을 아는 겁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방임해버리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왜 생기냐면 남의 돈이 무섭게 안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몸값을 높이는 것이 부의 공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